자, 그럼 이제 화제를 좀 바꾸어 가지고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인천 양산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앞으로 이제 나오는 사진들은 민경욱 후보 페이스북에서 이제 가져온 사진들이고요. 사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 이제 황교안 후보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찍었던 이제 어제 사진이고요. 그런데 그리고 황교안 네. 후보는 뭐 남눈도 그렇고 한데 이왕 오실 것 같으면 좀 일찍 오셔가지고 그렇게 참석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냐.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를 보면은 아직도 좀더 정신을 많이 차리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거든요. 네. 참관인 자리를 하나 정도 차지할 정도면 빨리 오셔가지고 소매를 걷어붙고 그렇게 하셔야 그게 사람들이 훨씬 진정성이 있지. 마무리되는 시점에 오셔가지고 달랑 그냥 얼굴만 보이면은 사람들이 보통 다 양식이란 게 있는데 왜 내려왔지라는 이야기가 들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미디어인이나 이런 분들이 참관인 자리를 그것 때문에 아마 양보를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다들 그런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좀 똑똑하게 좀 야무지게 안 하냐 이야기야. 그런데 이제 제가 들어가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꼼꼼하게 살펴본다.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인지도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참관을 했다라는 그 사실도 어느 정도 부정선거 규명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 그렇게 하는 긍정적으로 편인데 보죠. 당연히 내려오셨다 긍정적인데, 좀 일찍 와가지고, 일찍 네. 와서, 그러니까 민경욱 후보 페이스북에 뭐 7시 뭐몇 분에 곧 황교안 후보님이 오십니다. 아니, 그 뭐, 무슨 뭐, 왕이 아니잖아요. 일찍 와가지고, 근데 팔 네. 걷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해보면 실상도 좀더 정확하게 아실 거고, 그래야 전투를 할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나무라는 그러니까 게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 네, 그렇게 저도 이제 해야 보통 그걸 대하는 시민들이, 아, 정말 저분이 진짜 뭐, 응? 진짜 뭐, 이제, 진짜 그냥 옛날 사람은 다 죽은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를 안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사실 미디어님이 들어가셔서 한 20분 남짓 있었거든요. 있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교체가 돼서, 순서 교체가 돼서 나온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이제 들어갔던 사람, 이미 들어간 사람이 교체가 돼서 이제 바뀌어서, 한명한명 1대1로 바뀔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일단 제가 명단에 있으니까, 일단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이나 여러 가지 뭐, 조서에 남길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황교안 그 후보가 들어올 때쯤에, 그때 이제 뭐 교체가 또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그렇게까지 번거롭게 하기보다 오히려 지금 뭐 인원수를 몇 명을 더 늘리는 건또 어땠을까? 뭐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무슨 누구를 나무라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재검표가 있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재검표를 대하는 그런 원고 측의 그런 움직임에 도움이 될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계속 네, 하시죠. 어쨌든 그 현장을 또 실질적으로 그런 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보셨기 때문에, 그래도 부정선거라는 것을 외치는데 조금 더 목소리에 힘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조금 이제 긍정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런 표들이 이제 실상 안에 들어가서 그 촬영을 거의 못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이 이제 많지는 않지만 한 4장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보이는 것이 이제 왼쪽에 여백이 전혀 없는, 이건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앱선 프린터에서는 이런 출력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건 이제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다들 잘 아시리라 왼쪽하고 생각되고요. 오른쪽에 그 여백이 2mm죠, 정확하게. 네. 2mm. 예. 그러니까 2mm 부분은 아예 출력이 불가능한 불가능한 구조로 영역이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1, 2, 6, 7의 왼쪽 그 선이 인쇄가 안 돼야 정상입니다. 1, 2, 6, 7의 그 네모 박스에서 왼쪽 선은 출력이 안 돼야 정상인데, 지금 출력이 돼 있는 그이 투표지는 인쇄된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 다들 배춧잎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런 양산 의례 기념비적인 업적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극적으로 양쪽 여백이 틀린 것은 바로 인쇄된 사전투표지, 위조된 사전투표지, 가짜 사전투표지를 만방에 선포한 그런 거죠. 이 어느 분이 이걸 찍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조재현의 그렇게 아주 만행, 난 조재현의 만행이라고 봅니다. 촬영을 전면 금지하고 자신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재인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바뀐 저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재현 씨는 사법단죄가 난 분명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가장 기념비적인 업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미지를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진 방송 보시는 분들도, 촬영을 예 방송 사진 보시는 촬영 분들도, 예. 예예 예. 말씀하시죠. 예, 사진 촬영을 못하도록 했지만 사진 촬영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알게 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 알 권리죠. 당연히 국민이 창건할 권리, 이 권리가 그나마 박탈이 안 됐구나라는 생각에서 오히려 저는 이걸 사진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큰 기여를 하신 거죠. 배추잎 투표지 끈과 맞먹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번에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인쇄된 투표지가 가장 요건이고 인쇄된 투표지 가운데서 인쇄된 사전투표지의 요건인데 이처럼 극적으로 인쇄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은 없을 정도로 이번에 인천 양산 의례 기념비적인 그런 부정선거 증거물로 우리가 볼수 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발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버어라고 하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이렇게 조금, 실밥처럼 나오는 것들이 또 남았다. 이런 이제 사진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좀씩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게끔 해놓고 여기 프리덤 오우님이 계속해서 이제 직설을 던지시는데 참가인 교체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이 재판장에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달해 줄 사람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네요. 그런 사람이 참관인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디어웨이와 바실리아 TV가 일방적으로 교체됨으로써 우리는 재판장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그런 사람을 잃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수 있는 사람. 계속 조슈아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것 뭐 상당히 이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것들이 전국에 이렇게 볼수 있죠. 전국의 재검표장에서 앞으로도 또 계속 보인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어떤 대법관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 똑같은 동일한 비슷한 어떤 분량들이 계속 보인다면 부정선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더 깊이 고민해봐야겠다라고 하고 대법원의 이제 그런 특별 2부에 있는 네. 보수 색채가 굉장히 강하고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유죄 판결을 이끌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동헌 대법관이 그렇게 아, 이야기했죠. 네. 향후에 재검표 과정에서 일정한 패턴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종류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 이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재단기에 성능이 좀 부실해가지고 날이 잘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잘랐을 때 발생하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네, 조슈아님 그 이렇게 이제 부분을 조금 다른, 더또 새로 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더그 이발이 현상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자세히 하기보다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인쇄기가 아니죠. 앱손 프린터기가 아닙니다. 앱손 프린터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앱손 프린터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아니라, 대량 인쇄를 하면은, 필히, 여러 장을 동시에 이제 판에 넣고 이제 인쇄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 장을 인쇄를 했기 때문에 그 각각의 표마다 그 크기에 맞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게 잘라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재단이라고 하고요. 그 재단을 할 때, 아주 그 육중한 기계 가지고 고정을 한 다음에 그 칼날로 이렇게 자르는 그런 작업이 되는데 이 칼날을 보호하기 위한,
이 장비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왼쪽 사진은 파란색인데 색깔은 크게 차이 문제 그다뭐 그냥 흔합니다. 이런 그 색깔은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는 왼쪽은 파란색, 오른쪽은 빨간색인데요.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재단 목이라고 해서 나무로 예전에는 했었나 본데요. 요즘은 다 플라스틱으로 한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있어줘서 칼날을 보호하기도 하고 제일 마지막 종이까지도 잘 잘라지게 하는 이제 재단목이라는 이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많이 닳거나 여기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혹은 칼날이 많이 닳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꼭 이런 증상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발이. 그것이 바로 이제 예. 이발이라고 하고 지금 투표지, 저 이발이의 문제를 중앙선관위는 그 관외 투표 봉투를 자르다가 생겨난, 이렇게 이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관외 봉투, 그러니까 관외 그, 봉투에 넣었는데 그 봉투를 자르다 보니까 그 자르다 보니까 저런 이발이가 생겼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저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이 투표지의 봉투에 윗부분이 잘렸어야 됩니다. 윗부분이. 만약에 그 칼로 이렇게 봉투를 잘랐다면 윗부분이 잘려야 되는 거고요. 옆이 잘리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실제로 또, 잘리다가 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자르게 되면 칼로 잘라버리면 잘려 쌍뼈? 나가버리지. 예. 그렇게 나가다가 중간에 붙어있질 않는다는 거죠. 붙어있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저 이발이 끝에 눌린 자국이 있습니다. 눌린 자국. 그러니까 칼의 자국이 아니라 눌린 자국이 있다는 거죠. 붙어있는 나머지 부분에 눌린 자국이 있어서 저것은 인쇄를 하고 재단을 한 자의 흔적이다. 그렇게밖에 볼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려면 결국은 저는 검찰이 적각 이 인쇄소를 빨리 찾아내야 된다. 인쇄한 자들을 체포해야 된다. 인쇄소를 찾아내고 그 인쇄한 자들을 잡아내어서 이 투표지가 인쇄소 발이다. 이 투표지는 가짜 투표지다라는 것을 검찰 수사로 밝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점검을 이제 이발이가 아주 뭐 아주 인장 그 예외적으로 이렇게 사진이 찍혀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시각적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겁이 나는 거죠. 겁이 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조재현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호하기 위해 가지고 결국 촬영 금지를 실시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한번 예. 다시 또 계속 보시죠. 아니, 근데 다시 볼게 없습니다. 이게 답니다. 아니, 아니, 그게 있지 않습니까? 저 네. 가장 중요한 것, 럭비공. 아, 저기, 잠깐만요. 그게 좀, 하단에. 그러면 럭비공이 아주 예. 중요하죠. 이번에 기념비적인 거죠. 3천 장 정도 나온 거. 왜냐면, 네.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면, 이번에 28쪽부터, 아, 찾는 예. 중에, 예. 28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28쪽. 아주 중요한 것이 아, 예. 아, 제가 이 럭비공 부분을. 모양의 아, 좀 이어져 기표인, 있었네요. 아, 네네네. 예, 이 부분이 반드시 우리가 설명을 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 예. 아, 이 부분이네요. 이 네. 배경 설명 한번 말씀드릴게요. 특히 이제 그 조작이 심한 곳이 사전투표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는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로 구성되는데 특히 이번에 경남 양산을의 경우에는 관내 사전투표가 한 7천여 표가 되는데 그 가운데 50%,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무려 50% 정도 되는 것이 바로 관외 사전투표 총량의 총 매수의 50%는 3천 장 정도의 기표인, 만년도장 기표인이, 예, 그야말로 타원형 혹은 럭비공 모양의 기표인이 찍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더 말씀드리게 되면 기표 도장은 가로 얼마, 세로 얼마, 직경 얼마로 분명하게 그런, 예, 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그란 거 외에는 다 가짜 투표지, 위조 투표지라. 그러면 이것을 3천장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겠느냐. 모처에서 대량으로 인쇄해가지고 수시 박은 거란 이야기죠.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길쭉한 타원형 대규모, 그 다음에 춤추는 CEO 이런 거는 이제, 춤추는 CEO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찍다가 비틀어버리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 타원형은, 비틀린다고 해서 타원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못 찍는다고 해서 똑같이 타원형이 나올 수가 없고요. 지금 이렇게 커피콩 모양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표구는 완전히 완전한 원입니다. 완전한 원이고 실제로 만년도장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찍을 때 아주 가볍게 찍으면 저런 이렇게 타원형이 나올 수가 없다. 눌러서 아주 심하게 눌러야 저렇게 찍히는 것이 아니라
만년 도장에 잉크가 묻어 있는 상태로 살짝만 찍으면 찍히는 거고요. 실제로 이 도장은 뒤로 스프링이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심하게 누르면 이 도장이 뒤로 물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상한 형태로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걸쭉한 타원형이 대규모로 나왔다, 제 눈으로 봤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이 상태를 가지고 이 조재현 대법관에게 항의를 하고 어필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 타원형인 이런 투표지 전량을 지금 감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과연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런데 3,000장 가운데 거의 2,900장 정도는 다 유효표를 처리했습니다. 그난 조재현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진짜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달랑 10장 정도, 10장까지 못 미칠 겁니다만 그것만 이번에 대부분의 증거 19장입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조작 행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이상한 투표로 인정한 것은 19장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분격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 어떻게 대법관들에게 불신을 표현하지 않고 조재현 대법관님 이렇게 하지 않고 조재현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왜 우리가 천대엽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우리가 왜 조재엽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이따위 짓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조재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전달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진실이라고 한다면, 1500장이 저렇게 타원형으로 찍혔다. 3,000장. 그런데, 3000장 중에 절반이 타원형으로 찍혔다. 그러면 이게 하필이면 관의 사전입니다. 관의 사전. 이 관의 사전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관의 사전은 전국에서 옵니다. 뭐 옆에 동네든, 아니, 뭐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이 도장이 만약에 비뚤어만 도장이 하나 있었다 하더라도 몇 장만 그렇게 동그랗게 아주 불량 도장이 있었다 칩시다. 그러더라도 몇 장만 그래야지 뭐 1500장, 1000장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 7,000장, 그래서 관외 사전투표 7,000장 가운데 3,000장 정도가 나왔고, 그 가운데 2,990장 정도는 대부분 다 유효표를 처리하고, 마지못해서 한 10장 이내를 아마 무효표로 처리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면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이 대법관들한테 맡겨놓을 수 없고, 특별검사든지 어떤 데든지 간에 검찰 수사가 들어와가지고 진실을 밝혀야 된다, 야. 너거 다 세금 퍼먹고 살지 않냐, 이야기, 너거들. 응? 쇠 빠지게 일해가지고 세금 내가지고 너가 사는 거 아니냐 이야기야. 세금을 쳐먹고 사는 놈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냐 이야기야. 저희가 양산시 선관위도 고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클린선거 시민행동에서 양산시 선관위도 양산시 선관위 그리고 양산 그 검찰에다가 울산 지방 검찰에다가 저희가 바로 고발장을 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타원형 투표, 관외 사전에서 타원형 이렇게 인주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도 천장 가까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위조 아니면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고요. 3,000장 나왔다, 3,000장. 예. 이게 7,000장 가운데 만약에 50%인 3,000장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이게 만약에 촬영을 허락하고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생중계가 되고 있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미 뒤집어졌다는 거죠. 이미. 이건 부정선거가 아니면 도저히 이렇게 천장 가까이 이렇게 가짜표를 집어넣는 이런 짓거리를 하면 이게 나라가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밝히지 못하면.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소위 이야기해서 이제 지금 말씀에 커피콩이란 표현이 딱 적당하겠는데, 커피콩. 예, 그 뭐, 저, 커피 브랜드하고 똑 비싸게 생겼네요. 럭비공이라고 할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가 3,000명 나왔는데, 이거를 다 유효표를 처리하는 그런 조재현인이라는 인간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사진과 이 증언이 이분들의 증언이 만약에 이분들이 만약에 저렇게 뭐 천장 이상 나왔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거짓이라면 아주 심각한 시민들에 대한 우롱이고요. 이게 사실이다 그러면 이건 반드시 검찰이 울산 지방 검찰청에서 바로 인지 수사해서 잡아들여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거든요. 압수수색해서 당장에 감정을 해야 된다. 국가수에 의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전국에 럭비공 모양의 기표 도장이 배치가 돼서 그런 거 전국에서 다 찍어가지고 그게 다 양산을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개표가 될수 있겠냐 이야기죠. 결국은 한 장소에서 대량으로 인쇄를 했다는 이야기밖에 될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개표 중단, 재검표 중단을 외치지 않고
달랑 19장 가져가가지고 앞으로 시간 줄 테니까 기다려. 이렇게 하는 이런 대법관들을 가진 이 나라가 온전한 나라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는. 근데 이제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지만 대법관이 그런 식으로 아주 일방적으로 피고편을 들어줬다고 할 때 원고 측에서는 뭐 아무 말이 없었는지 이걸 이제 사진 찍을 이걸 뭐 사진이 많지도 않지만 그래도 몇 장 찍어온 게 참 뭐 다행이다 뭐 이렇게 보지만 이걸 그럼 찍을 시간에 이걸 찍고 나서 어떤 조치를 또 이어서 했는지 뭐 말은 했는지 이 부분이 이제 그 문제가 된다. 관외 사전 투표에서 전국에서 이 특이한 도장이 일괄 지급이 돼서 그 특이한 도장을 전국에서 동시에 찍었는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좀 강하게 어필을 했는지 이게 그 감정으로 다 넣어야 된다고 또 무효로 다 해라고 항의를 했는지 아니면 이런 걸 보고 아 이건 지금 당장 무효 선언을 하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좀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지 뭐 그거는 그 부분까지 제가 궁금해.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도태우 변호사가 남긴 그런 그 글을 보면은 아마 그 재판에 참석했던 현성삼 그 변호사가 아마 조재현 대법관에게 강하게 그렇게 항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을 다 묵살을 했다고 그래요. 예. 지금 홀씨님께서 저희 시청자 홀씨님께서 지금 검찰을 바짝 이렇게 조고 다그쳐서 이렇게 검찰 수사를 해야 될 시기에 특검을 하라고 하면 검찰들이 수사하지 않을 그러니까 수사를 방기할 명분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미진하면 그때 특검을 하라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았는데 특검을 하라 특검만 기다려라 그러면 어느 검사가 이렇게 수사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검찰을 더 바짝 조우면서 수사하지 않으면 특검을 간다 그래야 되는 거지 지금은 특검 주장은 정말 수사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특검 주장은 너무 어불성설이다 면제부 줄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보시죠. 네. 이 둥글 납작형이라는 게 또 있네요. 이거 사진을 좀 급하게 찍었나 본데요. 예. 그래도 이 정도로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길쭉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짜부러진 거죠. 짤부러져서 이렇게. 이렇게 그저 예. 직사각형 모양으로. 예예. 예. 하여튼 비슷한 사각형 정도로 된 거죠. 사각형 모양. 예. 이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라이브로 한 걸 보니 가로세로 연구소는 자료를 갖고 있는 모양이네요. 아마 변호인들은 자신의 그 이렇게 그 변호인의 책무가 있다 보니까 이 사진을 찍었다 소리나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다른 분이 찍었다는 건데 결국은 이 누가 찍은지에 대해서는 저렇게 설명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자료 사진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주 고맙네요. 이렇게 사진을 그래도. 지금까지 고맙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세상이 됐으니 참 어떻게 보면 당연히 사진 촬영을 당연히 받아내야 되고 6.28 재검표 때 못 받아낸 것이면 오히려 더 자유롭게 이렇게 그 나동현 재판에서는 강하게 밀어붙여서 사진 촬영은 원고가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개표 때도 당연히 촬영을 하고 공직 선거법상 개표 시에도 촬영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촬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권리입니다. 후보자의 권리인데 그 후보자의 당연한 권리를 재검표에도 당연히 있는 거죠. 당연히 있는데 후보자 그다음에 후보자의 대리인 원고 대리인이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이 재검표를 보이콧을 하던 이 조재현을 이렇게 뭐죠? 예, 재판관을 이렇게 예, 갈아달라라고 주장을 하던 어떻게든 했어야 되는데 받아냈어야 되는데 받지 못하였다. 이게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인천 연수월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 세 종이가 종이로 연결된 그런 투표지 또 그다음에 이렇게 이바리 투표지 그다음에 또 그 럭비공 기표인 투표지 그다음에 또 좌우 여백이 현저하게 나는 그런 기형 투표지 이런 다양한 투표지들이 모두 다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바로 절대로 인쇄되어서 안 되는 프린트로 출력되어야 될 사전투표지가 인쇄되어서 투입됐다. 그렇기 때문에 4.15 총선은 불법 부정선거다라는 부분들을
또다시 인천 연수월에 이어서 상당한 종류의 증거물들을 축적한 것이 바로 이번 인천 연수월의 재검표의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슈아님 계속해서 말씀을 네. 좀 해 주시죠. 네, 사진은 이제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이 좀 너무 적은데요. 30, 사진 촬영, 네. 예, 36쪽을 좀 이제 가시죠. 예. 36이요? 예. 네, 아, 지금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예, 예. 사진 촬영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이 지난번 인천 연수구를 소송에서도 사실 그 재판 전에 이제 원고 측에 통보한 그 문서에 의하면 사진 촬영을 못한다라고 이미 통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사진 촬영을 왜 못하게 하느냐 하고 이제 강하게 항의를 한 그 변호사님이 계셨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명규 변호사님이 이명규 변호사님 맞죠? 예, 그 이명규 변호사님이 먼저 이제 운을 떼고 이제 유승수 변호사나 문수정 변호사, 구주화 변호사가 이제 옆에서 거들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런데 이렇다는 겁니다. 이제 원래 그 재판이 원래 사진 촬영을 못 한다고 통보를 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이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면 현장에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공개 재판이 원칙이니까 그런 그 취지에서 봤을 때 대법원장도 대법관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그 고집을 피울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 변호사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보겠습니다. 처음에 사진 촬영을 금한 것도 그렇고요. 중간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나올 때 거기에 대해서 어필을 하면 또 우리가 상황을 바뀌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건 이제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이 이명규 변호사가요. 이번에 양산을 재검표장에 오기로 돼 있었답니다. 근데 어떤 문수정 이유인지 변호사님 같이 오시기로 안 했습니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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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명규, 문수정 변호사. 예, 이명규 변호사, 문수정 변호사가 같이 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못 들어오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직접 통화를 해서 이제 물어본 거였는데요. 그걸 이제 밝히는 건 이제 쉽지 않겠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본인이 가서 분명히 또 대법관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재판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강하게 항의를 하고 특히 이제 사진 촬영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모양인데 오히려 이제 대법원 측이 아니고 다른 어떤 그 사정에 의해서 못 가게 되는데 거기 상당히 좀 그 기분이 나빠하셨습니다. 좀 황당해 하시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본인은 그 비례대표 소송에 좀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피력을 하셨는데요. 이제 정말 그런 것을 네. 인천 연수월 같은 경우에서도 이명규 변호사님이 좀 이렇게 연배도 있으시고 강단 있게 그렇게 천대협 대법관을 밀어붙인 그런 변호사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게 이번에 아마 가장 에이스급 변호사들이 투입됐으면 훨씬 더 나은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았겠냐. 그런데 대해서 시민의 입장으로서뿐만 아니고 이 문제를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참 특히 이명규 변호사분이 이번 양산을에 투입되지 않은 것은 그것은 본인이 충분히 할 의향을 갖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시정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아마 이명규 변호사가 그 현장에 계셨으면은 아마 단독으로라도 왜 그게 중요하냐. 여러분 헌법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 몇 조일 겁니다. 107조인가 105조인가. 예. 공개재판의 원칙이 분명히 천명이 돼 있고 무슨 사회의 안녕질서와 국가의 무슨 뭐 이런 아주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만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법관이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헌법적인 기본권을 계속해서 와해시키고 허용하지 않더라도 어느 변호사들이 이것을 항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속상한 거죠. 계속 말씀해 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명규 변호사님이 또 이제 제가 또 이걸 꼭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대법관을 통해서 이제 막 이제 큰 소리를 치고, 왜 사진 촬영을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하는 걸로 바뀐 후에 다른 뭐 변호사도 그렇고요. 저도 좀 그랬고, 사진 촬영을 조금 이제 좀 그래도 좀 원활하게 하질 못했습니다. 좀 긴장이 돼서 그런지. 근데,
뭐 하냐. 사진,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사진 찍어라. 빨리 찍어라. 많이 찍어라.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빨리빨리 찍으라고. 막 말씀하시니까 저도 막 그때부터 용기를 내서 찍었거든요. 대법관이 찍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찍는 걸 이제, 저 촬영을, 권한을 얻어냈는데, 또 막상 촬영하는 게 어려운 부분에서 열심히 또 독려를 해서 실질적으로 찍는 것을 열심히 그런 실제로 촬영을 되게끔 또 노력도 하셨었거든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촬영을 거기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한다. 근데 국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밖에서 집회를 새벽부터 나와서 집회하고 격려를 하는 그런 국민들도 있고 또 먼 곳에서도 유튜브를 보면서 어떻게 되나 하고 걱정을 하시는 국민들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국민을 대변해서 대법관한테 올바른 제대로 된 것들에 대해서 올바로 진행해야 된다는 것에서 항의를 하는 변호사가 없었는가?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강하게 할 수는 없었을까? 이명규 변호사님이 그때 대단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촬영권을 허가를 받아낸다면 그 전에 했던 것은 좀 약하게 얘기해서 허락을 못 받아냈다. 그건 그렇게 항의를 한 것 좀 좋은 일이지만. 결국은 촬영 허가를 못 받아내면 무슨 소용입니까? 결국은 어떻게든 허가를 받아낸다면 모든 그 국민들이 참 감사할 일인데 너무, 너무 아쉽다. 그렇게 강하게 대법관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변호사가 정말 아쉽고요. 앞으로의 그 원고 측에도 좀 있으면 좋겠고 없으면은 그런 변호사를 또 불러서 같은 팀으로서 또 하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많이.